이마가 답답하게 좁으세요? 아니면 혹시 이마가 2만 평? 헤어라인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이마 헤어 연구 제목 모발리식 둘 다 해본 제가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덩달아 남편까지 모발리식에 끌어들였으니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모두 스테이 튠! 때는 대학교 2, 3학년 때 항상 이렇게 뷰티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주변 하나 둘씩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겨드랑이 제모를 하자면서 병원 서치 할인 패키지를 쫙 뽑아온 거예요. 그래 겨털 가지고 있어서 뭐 좋을 거 하나 없지 싶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가서 다 같이 지셨습니다. 가격도 별로 안 비쌌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해본 미용시술 전체 중에 최고의 만족도 여러분께도 강추합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그러다가 친구가 야 너 이마도 좁은데 이마도 제모해봐. 그 말 듣고 또 솔깃 뭐 해도 지금보다야 낫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또 생각 없이 했어요. 이게 성형도 아니고 그 당시에 헤어라인 이런 미용 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어서 전 그냥 진짜 얼굴에 점 빼는 정도?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 선생님도 레이저 기계를 들인 이래 이마 제모가 손님이 처음이었을 듯. 아무튼 선생님이 아주 청직하게 그저 그냥 이마의 면적을 넓히는 데 집중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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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6회 정도 이마 면적 넓히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정말 봉제 인형처럼 동그랗고 반듯한 이마 라인이 완성됐더랬죠. 근데 또 웃긴 건 이게 이상한지 모르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좁은 거보단 낫지 않냐며. 저는 그 올곧고 반듯한 이마로 20, 30대를 보냅니다. 이마 라인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건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싸이월드, 블로그 뭐 이런 모든 소셜미디어를 즐겨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진들 퀄리티도 되게 낮고 그리고 저는 워낙 셀카 같은 걸 안 찍는 스타일이어서 막 딱히 이마가 이상하다, 어색하다 이런 소리는 안 듣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를 실제로 보는 사람도 이게 뭔가 눈, 코, 입처럼 탁 이렇게 한 방에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지라 뭔가 살짝 이상한데 당최 뭐지? 그냥 이러고 마는 정도가 태반이거든요. 하지만 유튜브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상반 크롭신을 계속 찍게 되고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올백을 한다거나 머리띠를 한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간혹 질문도 해주셨고 저도 일적으로 자꾸 내 얼굴을 본의 아니게 봐야 되니까 이게 계속 거슬리더라고요. 이런 미용 관련해서는 한국이 실력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덩달아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남편의 모발이식 꿍꿍이도 세우고요. 이마 라인 연구 제모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제 이마는 뭐 아주 넓은 이마는 아니어서 그냥 이번에 한국에 가면 반듯한 아이를 뭔가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제모를 다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남편은 원래도 이마가 좀 넓고 이렇게 3자 쉐입의 스타일이었는데 이 협곡이 점점 깊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남편은 이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뉴욕에서 이미 모발이식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서 경험담이랑 병원 추천까지 다 받은 다음에 미리 남편 모발이식 상담 예약을 해뒀고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검색을 통해서 찾은 병원을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약 2달 체류 예정이었고 제가 이걸 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빨라도 이게 3, 4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동안 총 2번을 목표로 그래서 한국 간 첫 주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2번 레이저 제모를 하고 대강의 라인을 잡으면 나머지 팔로우업은 뉴욕 가서 그냥 레이저로 지지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병원은 완보를 하고 무제한으로 이게 될 때까지 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이미 갔고 전 또 뭐 아는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하기로 했어요. 일단 두 번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오늘은 제 수건사요. 제가 어렸을 때 이마가 좀 좁았어서 마냥 밀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는 너무 이미 넓어서 뭘 못한다고 하고 가운데만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훨씬 낫지 않을까요? 면도를 하고 마취 크림을 바르고 30분? 여기서 제가 어디가 어떻게 어색한지 정확히
알았는데 저의 반듯한 이마 라인도 문제지만 보통 사람들의 옆 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고 반듯하지가 않아. 이렇게 여기가 살짝살짝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싹 다 파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약간 대칭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왔대요. 가르마 있는 부분은 쑥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여기 머리가 송송 나 있는 이 부분을 지그재그로 제모를 해서 비율을 맞추고 근데 저는 요만큼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보수를 좀 해줘야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았는데 이 선생님은 제가 이미 옆라인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팠기 때문에 더 하는 것은 비추다. 할 수 없다. 아니 뭐 이미 이만큼 파줬는데 뭐 여기 지그재그 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은데 오늘은 제가 레이저를 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주인형같이 너무 똑발라서 디자인을 뭐 필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낮아서 여기만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거 디자인이 아니지. 여기는 다 그대로 냅두고 여기만 이렇게 해주고 디자인을 잘 하신다고 그래서 보니까 뿅뿅뿅 이만큼 머리가 자랐죠. 이 정도 이 상태예요. 그리고 이쪽은 너무 많이 팠기 때문에 더 건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그냥 여기도 자연스럽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다른 데는 안 건드려 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는 이게 이마 앞라인이기 때문에 절대 모발이식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게 이 선생님의 의견이었어요. 왜냐면 모발이식을 이쪽에서 하니까 앞머리처럼 얇지가 않아서 여기에 심었을 경우 엄청 어색하고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고 온 환자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 제가 사람들 여기 잔머리가 얼마나 예쁜 건지 이걸 다 밀고서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냥 선생님 말 따라 이만큼만 레이저를 하고 나온데 아 이거 뭔가 아닌데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보단 낫겠지. 그리고 이제 남편의 모발이식 상담을 받을 차례인데 한국에는 남자들도 참 외모에 관심이 많은 거와 달리 미국 교포인 제 남편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 또 자신감은 넘쳐요. 아니 당최 자기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냐며 40대에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냐며 상담은 받지만 수술은 좀 생각해 보겠다며 의자 좀 높긴 한데요. 저희 상담해 주셨던 여자 실장님이 있는데 진짜 샤크였어요. 막 한 울면 안 나. 진짜 저한테 전화에 문자에 막 나중에 제가 안 받았다니까요. 저는 이제 남편 좀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생각할 시간도 필요했는데 계속 문자에 전화에 예약금을 넣어야 한다며 수술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시간이 없다. 남편은 계속 생각해본다고 하지. 나는 어차피 할 거면 이번에 빨리 해서 오래 누리자고. 그래서 그때 원장님이랑 상담을 할 때 저도 살짝 껴서 상담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레이저 제모로 망한 이마입니다. 지금 다시 라인을 새로 제모로 잡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이 선생님은 네 이마는 절대 레이저 제모로 될 것이 아니니라 하시는 거예요. 머릿속이 혼란스럽기 시작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많이 파인 부분은 이식으로 채워서 만들어야 되고 다시 제모한 이 지그재그 부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마를 가운데 중심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예쁘대요. 근데 지금 네가 가운데를 쑥 들어가게 판 거 자체가 디자인이 잘못됐다. 제가 이 말에 진짜네? 자 여기서 오타커니 하고 모발이식을 결정했어요. 먼저 믿을만한 소스의 지인 추천, 친구 소개 할인, 거기다가 그때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좋았거든요. 이게 뭔가 세일인데 추가 할인까지 받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수량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똥줄 타잖아요. 나는 이제 막 뉴욕 돌아갈 날은 얼마 안 남았지. 한국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 이런 합리화가 모여가지고 이런 케미스트리의 폭발이 일어나서 이런 이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 한국에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마를 고치는 거였는데 이거를 그래도 좁으니까 제모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나 그런 면에서 이식이 더 저에게 맞고 신빙성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의 신뢰도가 높아서 결국에는 이쪽에 잔머리 같이 이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미리는 레이저 비용은 날렸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도 캔슬하고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지금 환율이 좋다는 거. 그리고 했을 때 결과가 좋으면 뭐 다 감수할 수 있겠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먼저 남편을 드랍을 해주고, 남편은 좀 시술 시간이 길고 둘 다 비절개하고 저는 비교적 짧게 걸려서 1시 반, 남편은 8시 반부터. 근데 본인 너무 하기 싫다 그랬는데 막 시켰어. 나 때문에 하는 거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는 병원은 사실 지인 소개로 이미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할인을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실장님이 계산을 좀 처음에 잘못하셔가지고 막 가격 변동도 있고 막 이러니까 약간 신뢰가 없었어요. 좀 짜증나고 엄청 막 그 푸시하고 전화도 계속하고 막. 아무튼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짜증이 났지만 결과만 좋으면 봐줄 수 있지. 고개 살짝 숙여주세요. 미니 뭐 뿌띠 시술 이래가지고 천모에 330만원. 보통 여성분들 이런데 아니면 정수리 같은데 탈모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건 역시 비절개로 여기 부분 머리를 이 뒷부분이랑 옆 아랫부분? 여기가 머리가 좀 얇아서 앞에는 그런 머리를 심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래쯤에 머리를 조금 머리 기장을 이 정도 남기고 커트한 다음에 그 머리를 뽑아서 심는 비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비포. 이제 부작용으로는 뭐 조직괴사, 동반탈락, 급수머리 막내들이는데, 사실 괴사는 이제 수술할 때 이런 사고 같은 거라 저희 병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동반탈락이랑 급수머리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식한 모발이 내 원래 모발은 좀 구불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다 잘라나가면서 없어지실 거예요. 네. 선생님 이걸 해도 제가 지금 이마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내려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옆에 튀어나온 게 없죠, 제가 지금. 내가 너무 있잖아요. 네. 제모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여기가 네. 없어서? 네. 근데 여기가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튀어나오면 살짝 더 가능한데 네. 눈썹하고 가까워질까 봐. 여기가 그래도 안 그래도 좁죠? 네. 또 눈썹이 약간 갈매기형이라서 맞아요. 너무 가까워질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눈썹을 많이 쓰세요. 맞아요. 얘기할 때. 그래서 벌써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더 가까워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눈썹을 안 들 때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들었을 때 이건 되게 가깝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네, 네. 근데 선생님 지금은 얘가 약간 그 동그란 라인으로 지그재그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오고 얘가 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방금 말씀하신 여기가 나오고 네. 여기가 뒤로 들어가는 거. 영어로는 S자냐 Z 쉐입이냐. 근데 저는 지금 S인 거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여기가 지금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제 이마상? 네. 근데 뭐 S나 G나 그거는 사람 따라 틀린 거고 네. 뭐 유행이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수술실에서 뵐게요. 네! Wish me luck. 영 모르겠는데 아직? 진짜 괜찮은데? 야, 머리를 잘라서 그래. 머리 자르니까 지금 말라보는 건데. 나 어지럽고 여기 머리 뒤에 아직도 뒤통수에 감각이 없다, 그지? 어메, 집에 왔는데 이렇게 피가 질질 날 일이야. 어떡하지? 애들이 보면 너무 놀랄까 봐, 지금. 남편 같은 경우는 이마도 넓고 상자로 쑥 들어간 부분도 있으니까 3,000모, 모낭으로는 1,500모낭 3,000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뒤에 모판처럼 여기 두피를 잘라서 이렇게 뽑아서 이식하는 절개술이 있고, 머리를 아주 짧게 커트해서 그 머리를 뽑아서 하나씩 뽑아서 심는 비절개 방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절개 방식이 더 저렴하고 빠르고 하지만 더 아프고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회복 시간이 더 길다고 해요. 본인이 삭발이나 아주 짧은 머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 자른 자국이 나도 머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절개 시술 같은 경우는 절개법보다 덜 아프지만 비용이 고가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 근데 수술 때 그냥 프로포폴 맞고 뿅 잤다가 깼다가 뿅 잤다가 깼다가 하면 아 도대체 뭘 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끝나 있어요. 남편은 장차 5-6시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절개의 경우는 600만원, 비절개의 경우는 880만원,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지인 소개 할인 20%를 받아
받았는데 여자 미니 하는 거는 330만 원으로 할인 적용 불가. 남편 부분만 20% 지인 소개 할인을 받았는데 뭐 이런 병원들 있잖아요. 다들 뭐 어떻게든 뭐 지인 할인이네 프로모션이네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할인을 안 받으면 손해라는 기분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풀로 되면 호구가 된 느낌? 수술 뒤에는 처방전을 주셔서 식염수랑 빨간약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계속 탈모약을 먹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탈모약은 그냥 영원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 수술 후의 주의사항은 머리를 평소처럼 막 감지는 못하고 한 2, 3일 정도까지는 식염수를 이렇게 머리에 흘려주면서 그냥 씻어내는 정도. 그리고 여기 머리를 뽑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간약으로 소독하기. 그리고 이식 부위는 뭔가 모발을 자라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스프레이를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들이 이런 데가 좀 조심스러우니까 내원을 하면 매일 머리를 거기서 감겨준다고 오라고 해요. 무료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갔는데 그냥 정말 그냥 머리를 감겨주는 거예요. 헤어라인 시술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속 있으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샴푸나 소독 같은 거를 병원에서 해준다고 해요. 내 남편은 바로 가야 되니까 못하고 저는 오늘 처음으로 애프터 서비스 받으러 갑니다. 좋겠다. 너무 시원해요. 거기가 너무 간지러웠어요. 이렇게 샴푸해주고 소독은 일주일 내에 오면은 무료로 해준대요. 근데 뭐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시원해 엄청. 항상 식염수를 뿌리거나 이렇게 물이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뿔거든요. 약간 막 때같이 여기가 뿔어가지고 머리가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무서워. 뭔가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번 가고 안 갔어요. 그리고 수술 후 한두 달 정도가 지나면 이식한 부위의 머리들이 송송송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빠진 머리가 다시 나는 그런 거지존 스테이지가 온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라인만 조그마하니까 아직 드라마틱한 변화는 모르겠고 남편은 하고 나서 진짜 용됐네 싶었는데 아 자기 똑같지 않냐며 하나도 안 똑같거든. 일주일 반이 지나서 여기 이제 딱지가 좀 생기고 아파 아직도? 앞에도 딱지가 좀 생겼죠. 남편이 이 수술한 부위가 훨씬 더 넓어서 그런지 이 머리 뽑은 데도 그렇고 잘 때도 이렇게 많이 다서 그런지 뭐 여기도 더 부위가 넓어서 그런지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안 한대요. 다시 돌아가면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참을만 했고 괜찮았어요. 모발 이식을 한 지 50일이 되었습니다. 50일 뒤에 경과를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뭐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저는 비절개로 했잖아요. 뒤에 머리를 뽑은 부분은 안 보이니까 뭐 신경이 안 쓰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거를 먼저 하려고 했잖아요. 모양을 잡아서 넓히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갔던 병원에서 면도를 한 부분이 머리가 삐죽삐죽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자, 이 부분 저는 이마 라인 교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이렇게 생겼고 원래보다는 낫겠지 심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한두 달 되면 머리 심은 게 다 빠지고 새로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이렇게 좀 이렇게 숭하게 스포츠 머리처럼 좀 이렇게 있죠. 원래 심었던 거보다는 좀 더 빠진 모양으로 그 머리도 자라고 있다. 하지만 머리를 까고 다닐 정도로 멀쩡하진 않고 좀 숭하다. 우리 남편도 50일 정도 됐고 여기 비절개로 했는데 어딘지 모를 정도로 못 찾겠는데 잘? 간지러워. 아직도 간지러워? 남편은 저보다 많이 빠졌어요. 아직도 남아있긴 하다 오빠. 수술 후에 1년 정도가 지나면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 거주자라서 그 기간을 좀 늘려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당최 언제 한국에 갈 수 있는 거니? 요즘은 사람들이 성형도 많이 하고 또 인식 자체도 예쁘면 장땡이지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눈, 코 같이 이렇게 제일 얼굴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고려할 것 같아요. 이마 라인 같은 경우는 웬만한 결점이 아니고서는 고려사항이 아니겠죠. 수술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확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얼굴에서 은근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분위기를 달리해주는 곳이라 그 은근 예뻐지는 극과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 성형처럼 애초에 미용 목적이 강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뭔가 슝슝 빈 곳이 생겨서 노화의 방패로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다분한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 레이저 제모는 비용이 저렴하고 하지만 적어도 5회 이상 해야지 완성되는 그리고 시술 후 바로 외출이 가능하고 다운타임이 없어요. 하지만 다 하고 나서는 머리가 나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디자인을 잘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잔머리 살리는 거 잊지 말고. 물론 저는 망했지만 이마 좁은 사람한테 강추합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은 달리 넓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막 이런데 제모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나중에 막 샤프심 나는 거 알지? 모발이식은 이마가 넓은 사람, 탈모인들에게 강추. 그리고 전 이왕 하실 거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한번 심어놓고 오래 즐기세요. 이것도 한 번에 끝나면야 좋겠지만 탈모라는 건 사실 머리가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얇아지는 것도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슝슝슝 생기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정말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자연스러워지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다시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심은 머리가 이상할 때 제모라는 차선책이 있으니까 레이저 제모보다는 조금 마음이 편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할 때 비용이 비싸다는 것, 그리고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 좁은 이마를 탈피하기 위한 무모했던 이마 헤어 레이저 제모, 그리고 이를 복구하기 위한 레이저 제모 플러스 모발 이식까지, 저 같은 경우는 탈모 개선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뭔가 미용 목적으로 헤어라인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뭐 탈모가 시작돼서 뭔가 슝슝슝 빠진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혹은 제 남편처럼 이마가 넓거나 3자 이마이거나 본격적으로 탈모가 시작돼서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새해에도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 지켜!